네, 지금 부산에서 금천 민주당의 후보죠. 부산 구청장 후보로 뛰고 계시는 김경지 변호사를 연결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날 TV 구독자 여러분, 네, 김경지입니다. 김경지 후보님. 네. 그 어제 개소식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후보님? 네. 네, 지역에서 저희가 워낙 급하게 진행된 개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 개소식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요. 아, 예. 그 건제는 그 기존 구청장과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지역에서 이제 침체되었던 분위기들이 네. 반영이 되어서 변화, 교체에 대한 좀 마음들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김경지 변호사, 김경지 후보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네. 전남도청과 그리고 재정경제부 부산북세청에서 네. 근무하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재직 중에 변호사의 시험을 통과해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과 2022년 네. 연이어 부산금정구 지역위원장을 두 번이 선임되어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보궐선거 구청장 후보입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셨군요. 네, 두 번에 이어서 했습니다. 중앙 정치를 하신 거네, 그러니까. 자, 근데 부산 금정구는 그렇게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은 아니었죠. 역대 선거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네. 굉장히 말씀하시죠, 예. 안타깝게도 보수 우세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백종원 국회의원이 재선인데요. 네. 그 이전까지는 김세연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 아들이 8번을 국회의원을 한 지역입니다. 아, 거기구나.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 김진재 부자가 8번을 하시고, 네. 그리고 백종원 지금 국회의원이 두번 이어서 하고 계시니 그런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한 40몇 퍼센트 얻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죠? 네, 43%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국회의원이 몇 퍼센트나 얻었습니까? 50% 현 넘었겠네. 국회는 예, 한 50대 50% 중반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후보님께서는 이번에 부산 금정장, 부산, 금정, 금정구청장. 네. 발음이 틀렸습니다. 부산의 금정구청장에 도전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불리한 환경인데. 네, 불리하든 유리하든 네.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또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역위원장의 공무에 응할 때도 부산 금정이 보수 우세의 지역인 것을 분명히 알고 지원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역위원장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특히 부산, 경남, 울산의 침체, 지역 불균형,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이렇게 해결, 그리고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의 열망을 모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함께 지역 불균형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바닥 민심이 저희들은 제일 궁금한데, 10월 그렇습니다. 16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도 지금 계속 이제 2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부산도 굉장히 부정평가율이 긍정평가율은 떨어지고 있죠, 부산도. 여론조사상. 예, 그렇습니다. 제가 후보가 된지 지금 한 10일 조금 얼마 안 지났는데, 예,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 10일 동안의 변화도 네.
확인할 정도로 나날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부산의 30대가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서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사건이 또 며칠 전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은 지금은 이제 보수 우세 지역으로 분류가 안타깝게도 되어 있지만 곧 10월 16일 선거가 있는 10월 16일은 박정희 독재 정권을 종식시킨 부마 민주화 항쟁이 바로 이곳 제가 낯선 부산 금정에서 시작이 되었던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그래서 부산 시민의 그 물밑에 흐르는 진보에 대한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는 그 민심들이 좀 모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 근처입니까? 부산 아, 금정구로? 저희 예, 금정구는 부산대학을 비롯한 4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완전 주요 중심 지역이군요. 대학에서 교육 특구였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역 소멸 또 이런 문제가 겹쳐서 예전과 같지 않은 위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께서 파악하신 부산의 바닥 민심은 이렇다. 그러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작년 혹은 올해 총선을 위해서 시민들을 만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쪽에 가까우신 선배 시민들께서는 우리들에게 민주당에게 이제 좀덜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만나 뵈면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아, 좀 열심히 해라, 바꿔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요. 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제가 판단한 게 의료 공백, 의료 대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자신 있으세요, 후보님? 이번에 이길 자신 있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못 해내면 이것은 후보의 굉장한 실책이 될 정도로 우리 민심이 뜨겁다. 그래서 함께 뭐 힘을 모아주시면 이번엔 가능하다. 그걸 해내야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힘을 모아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참 시민들과 또 후배들에게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가 전국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예. 네, 인천 맞습니다. 강화하고 두 군데가 가장 핫한데요. 그쪽이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데 거기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 민심이 윤석열을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맨 처음 선거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면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하면 조기 퇴장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선거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민주시민들께서 잘좀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조국 혁신당 후보하고의 후보단일화 문제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조국 대표도 아마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지금 후보 단일화를 여론조사가 아니라, 공개 토론으로 야권 후보를 결정하자, 이런 안을 오래전부터 내놨죠, 17일이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선거는 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모든 민주 진영이 총집결하여서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는 당연한 것이고, 저는 전격적으로 당연히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두 가지를 좀 짚고 싶습니다. 그래요. 먼저 이제 한 달이 좀못 되었을 때에 네. 우리 민주당 금정구 예비 후보가 두 분이 있었어요. 아, 구청장. 예. 예, 있을 때에 혁신당에서 자기 이제 그쪽 후보 이제 류재성 변호사님이라고 후보 쪽으로 단일화하자라는 이제 먼저 제안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선을 넘었다. 경우가 아니다. 우리 후보가 있는데 둘다 그때는 서로가 예비 후보인데 뭐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든가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하자든가가 아니라 그렇지. 결론적으로 언론에서 아 이것은 좀 그때 사실은 그 지역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 굉장히 조금
불쾌하셨어요. 마음이 아예 화가 났어. 저희가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대의는 좋지만.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날 후보께서 네. 혁신당 후보께서 22일 날 시안을 받으시면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패널로 인해서 토론회를 하고 패널로 투표를 해서 후보를 결정하자라는 안을 내셨거든요. 그게 공개적으로 제안한 거죠? 사전에 예, 물밑교섭이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없었다 그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격적으로 말씀하시니 반갑기도 했지만 네. 또 한편으로 22일은 이제 제가 어제 개소식을 한 날이고 네. 그리고 제가 후보가 된지 10일도 이제 채 되지 않은 시점인데 네. 이때 시안을 그냥 물밑 제안도 없이 오. 받으시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이어서 변호사를 이제 하시고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패널로 이렇게 구성해서 그 패널들이 투표로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적 네. 대표성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굴 패널로 그런데,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네.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기존에 우리가 당대 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네. 했던 검증되고 전통적인 여론조사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이번 주부터 바로 저희가 하자, 우리 테이블에 앉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뭐 네, 20일 시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기를, 다시 우리가 합리적이고 전통적이고 누구나 납득 가능한 방법의 후보 결정의 여론조사라면,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 결정 방법이라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당장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론조사 후보 단일화는 언제든지 하겠다. 네, 이게 그 지금의 싸움은 혁신당과 민주당과 국민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권과 그에 반대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후보 단일화는 대의다. 그래서 적극 언제든지 수용할 여사가 있다. 그러나 모든 많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방법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일보라든가 부산 지역의 언론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언론에서 주관하시는 그런 여론조사는 제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를 아직 돌린, 워낙 선거 기간이 좀 빠듯하니까 내일 모레가 등록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26일,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후보자께서 또 이제 전략공천 그 후보가 된거 아닙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빠듯한 상황에서 지금 후보 단일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 만약에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가정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이제 그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된다 그러면 좀 상황은 바뀔 것 같은데. 그 조국 혁신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패널 방식의 후보 단일화 방식을 고집하고 주장한다 그러면은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후보 등록일이 며칠 내일인가 모레죠? 26일, 27일, 아, 목요일, 그래요? 금요일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 한 사람, 조국 혁신당 후보 한 사람, 민주당 후보 한 사람 이렇게 3자 대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패널 방식은 이거는 우리 민주 시민들께서도 받아안기 굉장히 힘든 방식이어서 네. 네,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결과 대의도 중요하지만 절차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이어서 네,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수하고 하자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죠?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죠. 예, 네. 그러나 아마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네. 왜잘 되리라고 믿습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단일에 대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시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단일화되면 우리 이길 수 있는데 함께 하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당이라면 그리고 정의 후보라면
비껴가기 힘들 것이고, 그리고 패널이라는 방식은 굉장히 생소한 방식이어서,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들을 모아주시지 않을까, 네. 혁신당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언론이 이제 그 여론조사 한 것을 발표하겠죠. 뭐 며칠 상간에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지금 25일 날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방문합니까? 네, 최고회의를 협당에서 하고 그래요. 이제 있습니다. 뜨거워지네, 열기가요.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방문하면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부산의 예. 모든 자치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전부 다 국민의힘입니다. 아, 그래요? 호호호. 네, 그런데 모든, 그리고 우리 이제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 분이거든요. 한 석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엑스포, 지난 엑스포, 그리고 지역 진체, 청년 유출, 인구 소멸, 이런 문제를 시민들께서 구체적으로 수치는 모르셔도 충분히 체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표께서 최고위원 회의를 이번 저희 우리 캠프에서 25일 날 진행을 하시는데, 네. 그때에 그 하실 말씀 혹은 메시지는 민주당이 부산에 혹은 부산 금정구에 그 국민의 요구에 확실하고 전격적으로 화답할 용의가 있다. 대폭 전폭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 정말로 기가 막혔겠다라는 의사인 것 같아서 네. 선거에 상당히 저희는 금정 국민들께서 많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의 민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네. 검찰로서는 그냥 선거를 조작하고 숨기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네. 시민들께서 충분히 많이 보아오셨기 때문에 그 그렇죠.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2년의 구형에 대해서는 저 주변에서도 뭐 그거에 대해서도 들어본 그 제가 시민들을 만날 때 네.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분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그래요. 그냥 저쪽에서는 당연히 그러하리라 라는 예상된 범위였고, 네. 다만 그 합리적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합법적으로 양심에 따라 잘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바쁘실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정리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 검정. 이번에 부산 검증은 검정의 문제가 아니라 네. 윤석열 정권과 시민의 한판의 싸움입니다.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조금만 모아주시고 연고자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전화 한 통만 대주시면 김경지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이 이기는 승리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바쁘시죠? 지금이라도 어디 또 가보셔야 할 텐데,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후보님,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